자, 중2 동아연 8과 시작할게. 자, 1번 의문사를 포함한 간접 의문문 이란 제목인데, 자, 간접 의문문은 큰 틀에서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필기를 좀 해보면, 명사절 필기를 하면서 간접 의문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속절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 이거는 문법 강의, 8강, 9강이 있어.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명사절만 할 건데.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중에 의문사들이 있고, 의문사가 아닌 그 외의 것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at과 if 혹은 whether이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중에 의문사인 것을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주동 요런 게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고, 다시 의문사를 둘로 나눠서 의문 대명사와 면 의문 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문 대명사 뒤에는 불안문이 오고 의문 부사 뒤에는 완문이 오지. 뭐 디테일한 설명 같은 거는 역시 문법 강의에 있고, 뭐 참고로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 대명사 뒤에 불안문이 오고 관계 부사 뒤에 완문이 오는 거랑 같은 이치야. 그래서 종류로는 what, who, whom, 그 다음에 which가 있는데, 이제 which가 보통은 관계 대명사지만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는 거의 90% 이상 명사를 달고 다닌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니까 좀잘 기억해야 되고, 의문 부사에는 그 외의 의문사지 뭐. Where, when, how, why. 그리고 둘다 해석은 똑같아. 의문사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자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아, 그래서 이제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 자, 확인해 보자. Tell. 아이고, 미안. 자, 이렇게 올려서. 자, 사형식 동사니까는 IODO. 목적어 자리 오는 명사절. 의문사로 시작하고 의주동. 됐지? 말해주세요, 나에게. 어떻게 네가 그들을 찾아냈는지. 보이지? 의문사.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2번 예문. Don't ask me. IODO. DO 자리 오는 명사절. 나에게 묻지 마라. 무엇을 그가 샀는지. 의주동. 나지. 3번. 그녀는 몰랐다. 타동사 뒷자리 삼형식 목적어 자리 오는 명사절. 어디에 그 책이 있었는지. 의주동. 4번, 나에게 말해주세요. 언제 그 손님들이 도착할 건지. 의주동. 뭐지?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요것만 외우면 틀려. 이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특이한 거를 얘기하겠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Who likes her? 나는 모른다. 뭐뭐를. 명사절인데, 잘 봐. 이건 의주동 아니지. 얘는 의문사이면서 주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단 말이야. 요 경우를 조심해야 돼. 즉,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주동이 아니라 의동이 되는 거지. 뭐 당연한 이치인데 그냥 막연하게 의주동 외웠던 애들은 이거는 틀려. 조심해야 돼.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고 그때는 의문사 바로 뒤에 동사를 써야 한다. 아, 이런 5번에 있었어. 이게 바로 그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의문사 주어인. 됐지? 의문사가 주어니까 동사가 바로 온다. 방금 얘기했던 그 예문이야. 그다음 비코즈 오브. 자, 비코즈 오브는 제일 흔한 문제 유형은 비코즈 오브냐, 비코즈냐. 맨날 요거 물어봐. 100% 나와, 100%. 단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 요걸로 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만한 거는 Because와 같은 거. Due to, owing to.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같은 계열로 쓸수 있는 thanks to. 끝! 요게 다야. Because of는 시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예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5번이 그나마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 건데 보이지? 4, 5번만 보자. 피터는 축구를 할수 없었다. 비 때문에 명사. 피터는 축구를 할수 없었다. Because 접속사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요걸 제일 주의하면 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이게. 끝!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자, 실례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자, 현재 완료. 복습으로 나온다, 그지? never 했으니까 경험적 용법. 본 적이 없네요. 어떤 음식도 이것과 같은 전치사야, like. 아, 그것은 떡입니다. 한국 디저트죠. 아, 괜찮나요? 가주어야. 가주어, 뭐 하는 것이? 한번 조금을 맛보는 것이 괜찮나요? 그럼요. 맛보세요. Go ahead. 맛보세요. 맞습니다. 이건 가주어 진주어고, 이거는 대명사고. 그래서 뭐, 다음 중 밑줄 친 이세 용법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맨날 물어봐. 뭐 나온 김에 잠깐 짚고 넘어갈까? It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가주어 대명사일 때만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얘들 해석 안 되고 대명사일 때는 SOC 비인칭 주어일 때는 주어 자리에 it이 오고 뒤에는 뭐 날짜 날씨 시간 뭐 명함. 그다음에 가져올 때는 역시 주어 자리 오고 블라블라 온 다음에 중요한 거는 뒤에 진 주어가 온다는 거. 그리고 진 주어에는 투부정사 대절 그리고 몇몇의 수거에 해당하는 ing가 있다. 동명사. 자, 아무튼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고. 실례합니다. 괜찮나요? 가진 주어. 거기에 앉는 것이.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잔디 위 말인가요? 맞습니다.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sitting on the grass. 주어 자리 오는 명사, 동명사는 수동태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PPP. 알겠습니다. 3번. 실례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자리 오는 형용사 ing 뭐뭐 하게 하는 pp냐 ing냐 맨날 물어본다고 했지 그지? 흥미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직역하면 이 정도의 느낌. 아, 그것은
해금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악기이죠. 괜찮나요? 그것을 연주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전시를 위한, 오직 전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주하는 것은 수동태 허락되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사진 찍는 것이,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떤가요?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 about ing, 여러 번 얘기했어. 전치사 뒤에 동명사. 슬래시를 사용해도 될까요? 슬래시겠지? I'm afraid not,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래서 이거 뭐 풀로 쓴다면 I'm afraid that you can't use a flash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I'm afraid는 I think랑 비슷해. I think 비슷한데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의견을 전달하지만 부정적인 의견,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conversation. 실례합니다만 괜찮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이거 보호인 거 알지? 이건 계속 넘어갔는데 보호야, 보호. 괜찮습니까? 자, try on this hanbok. 이어 동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어 동사. 아, 이미 했었지, 그지? 좀 이따가 또 다른 이어 동사 똑같은 건데 다른 형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같이 정리할게. 이 한복 입어봐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탈의실이 저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매우 예쁘네요. 아, 이 작은 모자 말인가요? 저기 있는, over there, 저기 있는, the little hat. 크기가 작은. 조금의 아니야, 그지? 크기가 작은. 네, 그 맞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쪽두리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모자요. 여성을 위한. 그것은, 자, 빈도부사. 비동사 뒤에 오고 있는 빈도부사.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것은 쪽두리는 대명사로서의 it. 다음에 BPP 착용됩니다. 수동태 나왔어. 결혼식 날에. 날 할 때 day랑 어울리는 전치사. 아, 그런가요? 괜찮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그것을 착용해 보는 것이, 것도. 나오지, try it on. 자, 짚고 넘어갈게, 이어 동사. try it on. 이거 화면에 하나, 한 번에 안 나온다. 여기 있지. try on this 한복. try it on. 그치?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만 와야 한다. 하지만 명사일 때는 둘 다 된다. try this 한복 on도 가능하다. 뭐 사실 여러 번 한 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혹시 까먹었을까봐. 하지만 try on it은 안 된다. 명사일 때는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만 와야 한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전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착용해 보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복만 입어볼게요. 여기 두 개 다 나오네. 여기다 할 걸 그랬다요. 어쨌든 이어 동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잘리네. 오케이. 자, interview with Dr. Buck 병선. 자,
날짜 앞에는 온, 그러니까 월 앞에는 인, 연도 앞에도 인이잖아. 근데 몇월 며칠 할 때는 또 온이야. 아, 그냥 전치사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아, 11년 5월 27일에 297권의 의궤. 의궤가 뭐냐? A collection, 편집본, 편찬본. 왕실의 편찬본. 어떤 왕실의 편찬본이냐? 프랑스 군대가 가져갔던 66년에 가 이제 이게 주어였어. 이만큼의 책들이 돌아왔다 한국으로. 의궤. 다음. 아, 더 사람 이 리턴 이면에 있던 사람이 닥터 박병선인데 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있고 또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야. 역사가이시다. 역사가이신. 이쯤 보면 돼. 어떤 역사가 썼던 그녀의 전체 인생을 설칭하시느라. 아주 중요한 수거지. spend or ving. ing 하는데 목적어를 사용하다. 뭘 설칭하시느라? 한국 전통 미안, 보물을 설칭하시느라. 오케이. 어떤 보물이냐? 외국에 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칸에 다 나오네. 다행이야. 외국에 있는 보물. 자,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되고.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어떻게 당신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간접 의문문. 아이오, 디오, 자리오는 명사절, 의주동. 자, 더 이상 간접 의문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까 문법에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관심을 가지게 되다. 수동태. 흥미있게 되다. 흥미있게 된. 응? ing가 아닌 게 포인트. 흥미있게 한이 아니라 흥미있게 되니. 저는 연구했습니다. 역사를 대학교에서. 저는 갔습니다. 프랑스로. 원문지니까 뭐뭐 위해. 나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55년에 프랑스로 갔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에즈 용법 은근히 많이 나와. 에즈가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만 오고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접속사란 소리야. 전치사일 때는 거의 항상 뭐뭐로서밖에 안 되고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무지하게 많아.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그리고 이제 비교급에 쓰이는 as에도 있고 지금은 뭐뭐처럼인데 이 처럼일 때만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뒤에 불안문이 온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야. as you know, know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지? 불안문.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프랑스 군대는 가져갔습니다. 많은 우리의 전통 보물들을 66년에 저는 원했습니다. 찾아내기를 그 보물들을 언제? 내가 거기서 프랑스겠지? 연구를 공부를 하는 동안 분사구문 가능하겠네.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빙, 시제 같으니까 빙, 빙은 주로 생략. studying there 가능하겠지. 분사구문. 의궤는 그 보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뭐중 하나.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연구하게 된 계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자, 그 다음 질문. 당신은 297권의 책을 발견하셨죠?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서 파리에 있는 말해주세요. 어떻게 당신이 그 보물들을, 그 책들을 발견하게 됐는지. 의주동, 간접의문문. 디오자리오는 명사절. 오케이, 다음. 자, as soon as I became,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수거니까 그냥 외우면 돼.
연구원이 되자마자 국립박물관에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찾는 것은 begin to 부정사, begin ing 둘다 돼, begin looking for 가능하다는 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궤를 10년 후에, 77년에 저는 결국 찾았습니다. 그 책들을 의궤겠지, 그지? 저는 생각합니다. 생략돼 있고 제가 보았다고. Look, 아까 look for 찾다, look at 보았다. 뭐뭐 이상의 more than 뭐뭐 이상의 30밀리언이니까 3천만 권 이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략돼 있어 뭐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명사절로 볼수 있겠지. 구조는 명사절이 아닌데 또 해석은 명사절이야. 그래서 이런 애매한 건 시험에 안 나와. 뭘 확신하냐? 당신이 매우 흥분하게 되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오지. ing냐, ed냐? 흥분하게 했다가 아니라 흥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당신이 책들을 찾았을 때. 뭐 얘도 분사구면 되겠지. 요 왜는 주로 생략이 잘안 돼. 시제 같으니까 finding. When finding the books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안 어색해 그 정도는. When이 빠지면 어색해.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도 사실은 이제 접속사를 뺄때안뺄 때가 좀 정해져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막 되는 편이긴 하지만. 자, 계속. 네, 저는 흥분되었습니다. 생략된 거 excited겠지. Yes, I was very excited. More difficulties.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 할때 for 쓰잖아, 그지? Wait for me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면 돼.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국으로. 조동사 수동태는 BPP 무조건 B. 하지만 문장 끊어주고 나의 보스 상사 도서관에 있더니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프랑스인이었겠지. 그러니까 뭐 그치? 그들은 심지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 스파이라고. 그래서 병렬구조 잘랐습니다. 해고했습니다. 나를. 그후 해고된 후 저는 가야 했습니다. 도서관에 방문객으로. 그래서 자, 또 가진 주어네. was no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것은 진주어. 의궤를 연구하는 것은 do research on. 요 속어 좀 외워두자. 연구하다. 그냥 research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명사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연결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자. 쉽지 않았다, 부정적 내용. 포기하지 않았다, 긍정적 내용. 그러니까는 however. 그치? 10년 이상 동안. more than 또 나오네? 두번 이상 나오는 수거는 잘 기억해야 돼. 저는 갔습니다, 도서관에. 매일. 왜? 끝내기 위해. 부사적 용법. 아이고. 부사정용법 뭐뭐 위해 저의 연구를 끝내기 위해 저는 원했습니다. 자, 이거 show가 사형식 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원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궤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IODO. 오케이. 잠시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질문. 당신의 연구의 결과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복수동사. 이거 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쓰시고. 여기 맞추면 안 돼. 주어에 맞추는 거지. 는 출판되었습니다. 수동태가 많이 나오네. 수동태 한 문제 좀 나올 수 있어. 수동태 잘 챙겨두고. 해석만 해도 사실은 다 풀릴 정도니까. 아마 나와도 어렵진 않을 거야. 부책으로. as 또 나오네. 이거 봐. 그지? 응? 지금 as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오고 뭐뭐로써. 그래서
에지도 하여튼 두번 이상 나오는 문법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에서 90년에. 많은 한국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분사. 당신의 책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잘 기억해 주시고. 맞습니다. 92년에 한국 정부가 자, ask OOC 하면 O가 OC 하도록 부탁하던데 ask A for B도 같은 뜻으로 쓰여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게 그 의궤의 반환을 그리고 결국 문장 끊어지고 297권의 책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본문 3. 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얘도 분사구문 가능하겠다. 그지? 주어 같으니까 뭐 before finishing this interview 이 정도로 바꾸면 딱 어색하지 않고 적당할 것 같아. 역시 before도 잘 생략이 안 되는 분사구문 중에 하나야. 저는 원합니다. Would like. Would like는 want와 같다는 거. 그래서 뒤에는 to만 쓴다는 거. 저는 원합니다. 묻기를 당신에게 직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명사가 콤마를 두고 병렬되면 동격 관계라고. 근데 직지는 뭐냐? 바꾸었던 프린팅. 인쇄술의 역사를 바꾸었던 바로 그 책. 형절접이고, 동사 목적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생략 안 되고. 자, 그래서 직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는 찾았습니다, 그것을. 직지겠지, 이번에는. 어디서? 첫 번째 연, 어디? 일, 첫 번째 연도의 도서관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뭘 알았냐? 이거 부사야. 뭘 바로 알았냐? 이게 목적어고 명사절. 직지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완문 뒤에 오는 부사적 문법 뭐뭐 위해. 아이고. 증명 그것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격렬이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 북 엑지비션 책 전시회에서 파리에서 있었던 72년에 직지는 수동태. 아, 수동태 많이 나와. 전시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으로 전체 사이즈 또 나와. 출제될 수 있겠다, 그지? 최상급 앞에 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자, 이거 선행사가 월드가 아니겠지. 선행사가 이거야. 가능해. 이렇게 명사가 전치사 뒤에 올 때는 생략 가능이니까 선행사가 이거일 수 있어. 해석으로 찾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명사 1, 명사 2 있고 형용사절이 나오면 이게 선행사인지 이게 선행사인지는 유일하게 해석밖에 없어. 그래서 문법 문제 풀 때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수동태. 성토 너무 많이 나.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 뭘로? 움직이는 금속 활자로. 자, 해서 마지막 인사. 선생님, 덕분에 또 났네.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당신의 노력 덕분에 직지와 의궤는 수동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모든 한국인들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그것 때문에 땡크 A for B A에게 B 때문에 감사하다. for도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 근데 지금처럼 수거로 많이 쓰이지 because of 대신에 for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기에는 for은 약간 부족해. 뭐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지금처럼 수고일 때는 때문에로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 자, 마지막. 저는 희망합니다. 생략돼 있고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지기를 IND냐 PP냐 계속 눈여겨봐줘야 돼. 뭐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 보물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그리고 become more 아 이렇게 병렬이 끝이 아니구나. 미안. 관심 있기를 원하는 내용이 두 가지였어. 첫째, 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 둘째, 그들의 반환에 대한 노력에 대한 관심. will become more interested. people will work for their return. 아, 지금은 병렬을 이렇게 놨겠다. 관심이 있어지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기, 를 희망합니다. 이게 더 낫겠네.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열은 문화재. 해외에 있는 문화재. 지저분해졌어. 미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work를 여기서는 동사로 봐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보고 관심이 있어지기를 희망하고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